인간 겸비가 김성무장입니다. 할 말 없다고 안 해주신다.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. 네. 네. 똑같은 제가, 차지만 네. 소개를 좀. 네. 네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가구 색상이 변경이 되었어요. 네, 가구 색상. 요즘 대세가 거의 좀 화이트 톤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좀 부탁을 하셨어요. 톤을 좀 바꿔달라. 언제 좀, 바뀐 거예요? 네? 언제 바뀐 거예요?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. 처음 나온 거예요? 네. 처음 급하게 샘플 제작해서 한 대본만 처음으로 만들어 보게 됐어요. 다 바뀌었죠, 하이트로. 네. 650. 네. 이제 지금 두 대만 만들어 놨지만, 네. 이제 향후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, 기존 월러 색상과 하이트 색상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지금 월러에서 하이트로 넘어가신 분 있어요? 많이 있죠. 많이 있으세요? 네. 지금 당장 우리가 또 근데 바꿔줄 수는 없어요. 네. 생산하는 게 있다 보니까. 이제 양상화 되려면 제가 볼 때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. 두 달 뒤부터는 이제 화이트. 예, 예. 원하시는 대로. 네. 기존 거 좋아하시는 분,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. 이제 뭐 출고가 가까이 온 분들은 바꾸지 못하고. 그렇죠. 네,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예, 예. 네. 그러면 동일한 차지만. 네. 소개 그래도 좀 해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은행은 네. 이제 뭐, 많이 봐오셔서 알겠지만, 뭐, 축 미연장 차량이고. 네. 3호 모델은 좀 저희 베스트셀러 같아요. 연장 부분에서는 네. 인기도 지금 많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 네, 레이업도 독특하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일단 미연장 차량 중에서는 창고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봤는데 네. 물론 앞에 말씀드린 단점도 있지만 창고를 넓게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. 이 차는 요게 이제 실내에 층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요 층이 높여지면서 여기로 모든 대부분의 전기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. 네네, 맞습니다. 서비스도 더 크게 쓰고. 예, 예. 실내도 넓게 쓰고. 예, 예. 네, 인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. 저쪽에 한 곳에 다 빼놔서. 네. 만약 정비나 이런 거 할 때 수월하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. 네. 근데 여기 마감 자체가 좀 깔끔하게 예쁜 것 같아요. 아, 화이트 톤이. 네, 화이트 톤으로 가서. 같은 사이즈인데 좀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. 네네, 그런 건 확실히 네. 있더라고요. 조명까지 이렇게 쏘니까. 예. 네. 안에 바로 설명드릴까요? 안에 바로 가시죠. 알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화이트 톤으로 네. 깨끗하게 좀 바뀐 모습인데요. 이게 저희 도어는 이게 순백색이에요. 순백색이고 가구는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 좀 나요. 완전 백색에 가깝지는 않고. 이것도 이제 저희도 똑같은 재질이에요. 포플러 앞판에다가 패트 마감을 올린 거고. 이제 일반 유광 퍼리드가 화이트가 아니고 나무결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예, 나무결이 들어가는 필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너무 좀 싱크대 같은 느낌을 최대한 안 들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예. 자칫 잘못하면 싱크대 돼버려서. 보시면 이제 화이트 톤하고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다행히 3부장 도어를 안 바꿔도 그게 뭐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. 다른 건 똑같고 오직 나무 색상은 바뀌었어요. 그리고 시트 색깔도 같고 네. 벙커 커버도 색깔이 같고 똑같고 텔레어 TV 다 같은데 네. 오로지 색깔 가구 색깔 가구 색상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네. 확실히 넓은 느낌 나요. 넓은 느낌도 나고 화이트 아까 말씀하신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뭇결 무늬가 살아있으니까 네. 확실히 좀 이렇게 고급진 느낌 무거운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가벼운 느낌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옵션으로 네. 댐퍼 도어를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옵션으로 네, 재택하게 됐어요.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. 있어요. 네, 단점은 이제 막 이제 한장 아주 빡! 뭐 이런 단점도 있고 비용이 엄청 공간을 넓게 써서 좋죠. 네, 그리고 또 샤워 커튼이나 이런 게 또 다 필요가 없으니까 네,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더라고요. 안에 사이즈도 동일하고. 네, 사이즈도 다 동일하고요. 아, 이제 이런 느낌이죠. 우리가 알던 백색. 네. 이런 톤을 많이 쓰는데, 폴만 들어간. 그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, 이건 나다 보니까. 여기 딱 보이네요. 예. 네. 이게 조금 더, 뭐라 해야 되나, 단순하지 않고, 조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
상판도 이거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를 채택을 해봤는데, 이게 제일 낫더라고. 제일 난 거 쓰시죠? 네. 진한색, 대리석 느낌 다 바꿔봤는데, 이게 제일 무난하더라고. 매칭도 잘 되는 거. 창도 똑같죠? 네, 창도 똑같고. 넓어진 것 같은데. 어. 흰색이라서. 느낌.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, 저희 박람회 네. 이번에 대구 박람회 왔어서 보신 분들도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. 네. 이 색상에. 네. 그래가지고 뭐 저는 무조건 대게 해달라 이런 문을 받고 실제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잘 편집해 주시겠지만 네. 실제로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깔끔한 느낌으로 사진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 맛있어요. 저는 원룩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네. 그냥 구조는 동일한데 네, 똑같죠. 그냥 막 신차 느낌은 나요. 네. 네. 그래 신차 느낌. 신차 느낌 나요. 네. 트래블라인 350 U 플러스. 예. 신차 느낌 확실해. 색상이 참 크더라고요. 네. 저희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. 네. 고객들이 계속 추천해서 해봤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가격은 한번 얘기해 주시고. 가격은 보아스 네. 포함해서 5,990만 원. 5,990. 네. 6,990 아니죠? 5,990. 네. 제 이사님이 단가를 올려서 가지고 방송에서 큰일 날 뻔했어. 그 단가 올렸는데 댓글이 좀 싸다고 얘기했어요. 천만 원이 더 싼 거였어요. 네. 아, 놀랐습니다. 5,990만 원이고 네. 개소세는 별도고. 네. 네. 여기서는 이제 5% 기준에 389만 원이 나옵니다. 내년 올해까지는 어차피 3.5%니까. 내년부터는 389만원 똑같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셔도 내년 2월 지금 계약을 받고 있어요. 내년 2월이요? 네.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고 350, 650 뭐가 인기가 많아요? 350이 좀 압도적이에요. 압도적으로? 네. 저희가 뭐 16대 출고를 해도 거의 12대 이 정도는 다 350이에요. 네. 확실히 그 미연장은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네, 바람이 있다면 350이 국민 캠핑카가 되었으면 좋겠어. 국민 캠핑카가 되었으면 좋겠어. 이름 바꿔야죠. 국민 캠핑카로. 아, 괜찮은 것 같은데. 네. 뭐, 어디 가도 지금 캠핑장을 저도 다니는데, 네. 어디 가도 트래블라인 다 보여요. 네, 좀 많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. 유명한 뭐, 이렇게 캠핑장 노지 이런 데 가면 한 대씩 꼭 있어요. 나도 이제 그게 이제 두 대, 세 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. 뿌듯하시겠어요. 아, 진짜 뿌듯하시겠어요. 감사합니다. 고객들 많이 찾아주시고 하시니까. 네. 감사하죠, 항상. 늘 열심히 하시는 영남 캠핑카. 네. 어쩌고도 영남 캠핑카. 일단 캠핑카. 네. 그래도 영남 캠핑카 네임을 달고 전국구가 되고 있는 게 영남인으로서. 자랑스럽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이트라서 네. 많이 이제 구조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색상만 네. 변경된 것으로 설명을 드려서 좀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네. 네, 영남 캠핑카로 문의를 주시면 네. 네,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부탁을 부장님께 드렸거든요. 네. 요 화이트 한번 찍어달라고 네. 고객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멀리서 못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부장님 영상 잘 편집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